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중 최고의 사랑 이야기를 담아 Love Best. 고등학생인 정범과 친구들은 한참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혈기왕성한 나이였다. 때문에 봐서는 안 될 공한마마보다 무섭다는 그 어떤 것까지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진짜 죽인 너. 야, 야. 아직 이런 것도 몰랐네. 진짜 근데 진짜 죽인 너야. 하지만 이런 경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으니. 얘들아, 나와서 밥 먹어. 엄마, 놓고 좀 하라니까. 알았어. 미안해. 불시에 부모님이 들이닥칠 수도 있다는 것. 아무튼 탁월한 순발력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기는데. 하지만 정범이가 야한 것에만 빠져 지내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정범에게도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으니. 그건 자신이 다니는 교회 성가대의 한 여학생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 뭐 짝사랑이지만 말이다. 청순하고 귀여운 정윤을 좋아하는 정범. 오늘은 그녀를 위해 선물까지 준비해왔다. 저기 정윤아. 어? 왜? 아, 선물이야. 선물? 뭔데? 아, 저기 집에 가서 봐.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CD에 담아 선물하는 정범. 그날 밤 정범의 선물을 확인하는 정윤은 깜짝 놀라게 된다. 깜짝. 아름다운 음악은커녕 보기 민망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게다가 동봉원 카드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만 골랐어. 내 생각엔 너도 좋아할 것 같은데. 마음에 든다면 더 좋은 걸로 또 선물할게. 정범으로부터. 너도 좋아할 것 같다니. 게다가 또 준다고?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하고. 한편 정윤에게 선물을 준 정범은 마냥 해피해피. 지금쯤 내가 준 음악을 듣고 있겠지?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어? 이게 왜 여기지? 그제서야 자신이 녹음한 CD를 발견하는 정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번 엄마에게 들킬 위기 때 당황한 친구 녀석 문제의 CD를 음악 CD 케이스에 바꿔 넣고 만 것이다. 아, 몰라. 진짜 죽고 싶겠다. 그것도 교회. 정범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정윤에게 사과를 하려 하는데. 어, 저기 정윤아. 교회 성가대 친구한테. 넌 날 도대체 뭘로 본 거야? 아, 그게 있잖아. 아, 됐어. 너 다시 나랑 아는 척도 하지 마. 저지. 정범에게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휑하니 돌아서는 정윤. 정범의 가슴에도 구멍이 휑하니 나버리고 만다. 땅이 꺼져라 한숨.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 괴로워하는 정범을 보며 친구들도 도와주고 싶어했다. 야! 좋은 생각 났어. 뭔데? 뭔데? 며칠 후가 정윤이 생일이라며. 응. 그래! 생일에 놀랄만한 이벤트를 벌여주는 거야. 남자들은. 정윤의 생일에 깜짝 이벤트를 해서 화를 풀어주자는 친구의 제안. 내 얘기 잘 들어봐. 어쩌자는 것일까? 생일인데. 수고하십니다. 킥서비스입니다. 킥서비스? 아, 수고하는구만. 일단 킥서비스 차림으로 자연스럽게 여기가 잠입하는 거야. 그런다고? 2학년 5반 교실을 찾아야지. 교실?
여기는 여학생들이 가득한 교실. 우와. 모두 너에게 시선에 집중. 그 많은 여학생들 앞에서 멋지게 정인의 생일을 축하해준. 이야, 멋있겠다. 생일 축하해. 이미 교실은 감동의 도가니. 그참에 정인이랑 키스까지 해버리는 거지.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역시 너 천재야, 천재. 아, 내가 원래 여자애들 좀 빠삭하다 그랬잖아. 근데 그렇게 잘하면서 왜 여자친구 안 없어? 아, 너 이거 봐. 아, 우리 스타일. 아, 저는 왜 이렇게 안 잘해? 이렇게 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는데 정범은 계획대로 정윤이 다니는 여고 앞에 도착했다. 괜찮냐? 진짜 킥서비스맨 같아. 잘해, 알지? 계획대로만 하면 돼. 자, 역시 너희들밖에 없어. 잘 되면 이은혜 잊지 않을게. 친구야, 고맙다. 그런 소리 마라, 우리 친구 아이가. 잘해요. 친구들의 응원까지 받으며 드디어 작전을 시작하는 정범. 수의실을 통과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었다. 그래,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아따, 대마불사야, 대마불사.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왔어? 교무실에 퀵서비스 배달이니. 교무실에 누구한테? 네? 아니, 그게 아, 학생들이 선생님한테요. 이거... 그렇지. 나한테? 뭔 얘기 줘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 발생. 하필이면 같이 있던 선생님이 학생 주임이라니. 에라 모르겠다. 정범은 줄행랑을 치기 시작했고. 야, 가보자. 저 녀석 보게 저거. 야, 거기서! 거기 앉아! 무작정 학교 안을 달려들어가는 정범. 야, 거기서! 첫 단추부터 근사한 이벤트 작전은 물 건너가고 수희 아저씨에게 쫓기는 시세가 되어버린다. 뛰어든 곳이 화장실. 그것도 여자 화장실이었다. 그곳에서 겨우 숨을 고른 정범. 막 나가려는데 쉬는 시간 종소리에 이어 우르르 들어오는 여학생들. 정범은 꼼짝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옆 칸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여학생. 정범은 어쩔 줄을 몰랐는데 제대로 걸리겠다, 제대로. 다행히 수업을 시작하는 종 덕분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다행이다. 나가봐야지. 그제서야 밖으로 나오게 된 정범.
2학년을 들어왔으니 다음은 정인의 교실인 2학년 4반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 난생 처음 와보는 여자 학교. 정범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이 교실 저 교실을 키웃키웃.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정범의 상상과는 달리 지저분한 교실에 수업시간에 조는, 아니 자는 학생들. 게다가 도시락 까먹는 것까지 똑같았다. 정범은 실망을 금할 길 없었다. 뭐야, 우리랑 똑같잖아. 그런데 그때! 수혜 아저씨가 아직도 정범을 찾아다니는 것이었다. 다시 필사의 도주를 시작하는 정범. 죽을 힘을 다해 뛰어 겨우 수희 아저씨를 따돌리고 드디어 정윤의 교실로 찾아오는데, 이럴 수가. 교실은 텅 비어 있었다. 다 어디 갔어요? 체육 시간이라 운동 나가는데. 체육 시간이요? 밥 먹잖아요, 주번은. 그럼 그쪽은? 전 주번인데요. 하필이면 체육시간이라 운동장에 나갔다는 정윤. 순간 정범은 맥이 탁 풀려버리고. 게다가 너 이 자식 어디 돌아다녀? 너 거기서? 지금까지 계속 정범을 찾아다닌 듯 땀범벅이 된 수희 아저씨가 또 나타났다. 정범은 또다시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치다 도망치다 옥상까지 와버린 정범. 얼른 문을 잠궈버리고. 막상 옥상까지 왔지만 난감했다. 더군다나 수희 아저씨한테 잡히는 것도 시간 문제였다. 너 이 자식! 열성에 넣어두니까 꼼짝 말고 있어! 여기서 잠궈버려. 이 자식 넌 도가내든지 나 이 자식아. 그런데 체육 수업을 하고 있는 정윤을 옥상에서 보게 된 정범. 그녀의 생일 파티를 할 마지막 찬스였다. 정윤아! 정윤!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정윤아! 나야! 정범이! 하느님한테 맹세하는데 저번 일은 정말 오해야! 실수였어!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네 생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생일 케이크 사서 축하해주고 싶었어. 정윤을 향한 장범의 진심으로 사과했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아니 성가대에서 노래 부르는 네 모습 정말 천사 같아. 나는 마음 자신의 힘을... 마음을 고백하는 순간 장범은 그만 수희 아저씨에게 잡혀버리고 정인이 보는 앞에서 질질 끌려가고 마는데. 용기가 필요한 정범의 깜짝 이벤트에 모든 여학생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보던 정윤이도 엄마! 나 풀렸어! 그리고! 사랑의 하트를 보내는 정윤. 순간 정범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남자였다. 비록 생각대로는 아니지만 그날의 여고 습격 사건은 대성공이었다고. 처음에는 이제 되게 상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여자들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막상 가보니까 막 그거는 뭐 학교가 아니고 놀이터인 것 같았어요. 막 뭐 책 날라다니고 뭐 이제 뛰어다니고 막 잡다가 넘어지고 도시락도 까먹고 자기 인생에 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그런 추억 만들어서 고맙다고. 저는 또 이제 그 말 듣고 감동을 받았죠.